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점집, 해운대점집, 칠성사, 수연쌤 모시고 2023년 개묘년 음력으로 1월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개묘년 그 토끼띠 해에 23년도 쥐띠 운세는요. 1월 달은 인간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인간조심 하시고 만약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거를 조금 스스로 이겨내셔야 되는 그런 달이에요. 예, 이 달에는 내가 욕심은 많은데 내 마음과 뜻과 같이 뜻먹은 일, 마음먹은 일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지만 내 꿈은 크고 내가 하고자 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비해서 내가 또 그거를 좀 이렇게 치고 나가고 또 내가 내가 이거를 다 해결하기에는 좀 벅찬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연초부터 1월 달에는 조금 힘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면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 간에 조금 종교를 찾으셔서 정월 달이라는데 1월에는 이분들은 특히 이 개묘년에는 1월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드리는 기도도 되는데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은 조상님을 위한 기도 또는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또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쥐띠인데 나는 삼재가 아니지만 내 자녀가 삼재란 말이죠. 정월 달에. 그다음에 내 남편이 삼재야. 내 부모가 삼재야. 그런 거. 그리고 정월 달에 또내 가정을 위해서 좀 빌면은 제일 효운 보고 1년 12달 엥마기가 잘 되는 띠가 또 쥐띠예요. 그래서 이 쥐띠들은 또이 운의 기대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정월 달에는 뭐 우리가 1년 운을 연다고 해서 기도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쥐띠들은 특히 기도하고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조금 특이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막혀있다 이때까지 하는 게잘안 된다면 이번 1월 달에는 좀 공들이고 비는 거뭐 자기 뭐또 이런 쪽 찾아도 되고 또 아니면은 또뭐 다니는 뭐 절이라든지 뭐 아니면 각종 종류의 같은 그 종교 무슨 종류가 됐든 좀 찾으시고 하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실 겁니다. 또 1월 달에는 원행길에 멀리 가면은 근심이 좀 풀려요, 이분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GT분들 1월에는 여행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뭐 해외여행도 좋고, 해외가 안 되면은 가까운 바다라든지, 뭐또 어디 뭐 맛집을 찾아서 기행을 간다든지, 맛집 기행도 좋고,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혼자 가는 여행도 좋고, 자기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휴일이나 시간 될때 이렇게 여행 다녀오는 것도 마음의 근심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있으면은 조금 트러블이 조금 날 수가 있겠어요. 트러블이 날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내 욕심을 조금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조금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다. 1월 달에는. 내가 없었던 병이, 좀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1월 달에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꼭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또안 좋은 지병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 물론 질병이 나오는 건 좋지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알면은, 치료가 빠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이번 달에 어떤 질병을 알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전화 위복이거든요, 나중에는. 그리고 수술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1월 달에는. 1월 달에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수술할 수도 있고 또 성형도 여기 포함도 되겠어요. 성형. 수술이라는 게꼭 질병 맞는 게 미용적인 성형 이런 것도 이달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욕심을 크게 내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설은 있을 수 있댔어요. 친구 간에, 인간 간에. 그 다음에 하나 또 좋은 거는, 귀인의 협조는 조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귀인의 협조는 어디서 들었냐면은 내가, 조상에서 들어오는 귀인이에요. 내 조상에서 들어오는 귀인이기 때문에 내 조상이라는 건내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 그 다음에 서인에서, 성간에서, 윗대에서 있기 때문에, 음덕이기 때문에 내 친인척 간의 어떤 도움,
그렇지 않으면은 조상님에서 나를 보살피는 그런 기운이 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1월 달에는 GT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본인에게 공덕을 좀 많이 쌓으시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부부 기운자들 같은 경우에 부부 금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자기 의견 내세우고 각자 조금 의견이 좀 주장이 강하고 또 문서로 인한 싸움이 좀 부부간에 보여요. 그럼 집 문서, 뭐 자동차 문서 이런 걸로 인해서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에 다툼이 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 각별히 좀 유의를 바랍니다. 이성친구나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이성친구 연애운은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이달에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성운에서는 저 새로운 만남 기존에 원래 연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가깝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확 불지르듯이 이렇게 불나방처럼 그냥 붙어가지고 뭐 미혼자 같으면은 뭐 몇 번 안 만나고 결혼한다 소리 나오고 이 GT들이 이번 달에는 조금 연애운에서 노력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연인의 작년까지 만났던 연인하고는 이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만났던 연인하고는 이별 수가 있는데 다시 만나는 거를 물어본다면 비추합니다. 이 GT들은 작년에 있었던 연인하고 작년에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하고 1월 달에 만약에 트러블이 났는데 다시 만나거나 운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서 다시 만난다면은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고 헤어진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인연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났으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불이 붙어서 뭐 진짜 뭐 좋을 수 있겠어요. 네. 직장 승진은 어떻습니까? 직장 승진은 이분들 지금 조금 승진보다는 내 하는 일에서 하고 오히려 직장운은 아르바이트운이나 부업운이 더 강해요. 그러면은 회사로 따지면은 이제 옛날에 뭐 공장 같으면은 낮에 일 다 하고 잔업 뭐 초과 찍는다 이런 거 이런 운이 좀 강하죠. 이런 운이 강하고 GT들 중에서는 보통 두 가지인데 굉장히 근면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근면선실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 GT들이 보통 말년복도 좋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혹시 나오면은 그걸로 또 위로를 삼으세요. GT들은 노름 안 하고 뭐 추색으로 해갖고 특별하게 뭐 배우자라든지 뭐 여자 남자로 인해 색정으로 인해서 실패를 안 보면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간다면 전혀 고생은 진짜 많은데 말년은 참 좋은데 또 GT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승진은 지금 이번 달에는 크게 바라지 마시고 내가 횡재수는 좀 있겠다 내 노력에서. 문서 변동수는 어떻습니까? 문서 변동수는 나가는 문서에서 좀 기람이 있어요. 나가는 문서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결할 거 이런 거지 들어오는 문서에서 기람보다는 나가는 문서에서 내 근심 해결 쪽으로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투자수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코인 하지 마세요. 주식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문서원은 괜찮아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문서원은 좋은데 문서원은 좋은 편에서 이번 달에는 코인이나 주식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사업이나 영업은 어떻습니까? 네, 사업은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번 달에는 그냥 내가 중간만 하겠다 하시면은 손재수는 피하겠어요. 취직이나 합격수는 어떻습니까? 합격수도 이번 달에는 조금 약하고요. 취직운도 조금 약합니다, 이분들. 네,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은 뭐죠?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구설. 구설이 뭐냐면 남의 시기 질투.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 달에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횡재수가 있댔어요. 횡재수. 횡재수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 뭘 주울 수도 있는데 로또가 걸리는 것도 있고 조상에서 내려오는 횡재수를 했으니까 내 가족의 도움도 되지만 내 아는 지인의 도움, 내 인연의 귀인의 도움, 귀인 협조가 들어와요. 그 횡재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내가 금전에서 조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까 막아주는데 인덕이 들어오는 해니까 들어오는 달이니까 내가 노력하는 횡재수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금전수고 횡재수니까 내가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한테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은 그 영업에 어떤 내가 영업에 열심히 한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덕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계약 성취도 많이 되고 성과가 좋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